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수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이랑 핸딩 페이스. 네, 오늘 그렇죠. 토르장터에서 일단 매물로 구매를 했습니다. 새 제품을 일단 구매를 했고요. 네, 한번 이렇게 살펴볼까요? 그래서 이렇게 그럼 일단 태그 제거를 할게요. 태그 제거하고. 제가 항상 구매를 하는 1사이즈로 구매를 했고요. 이렇게 일단 택이 같이 동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세탁을 좀 해달라고 되어 있고, 이렇게 제품마다 네, 이렇게 뭔가 워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개체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나염을 만져보시면은 굉장히 두껍게 발려져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두껍게 발려져 있고, 아무래도 이 크랙 바인더다 보니까 이게 찢으면은 찢어지는 그 빈티지한 나염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컬러가 들어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그 여러 번 칠해지다 보니까 두껍게 좀 발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로고인 로우가 이렇게 위아래로 돼 있고, 이 핸드페이스 요게 이제 예전에 그런 빈티지 포스터를 보다가 이렇게 거기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모티브로 이렇게 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잘 보시면은 네, 그 나염을 잘 보실 수가 있고, 아무래도 이렇게 다인이 잘 먹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아무래도 어깨 부분, 넥라인 부분 이렇게 따라서 네, 이렇게 다인이 잘 먹은 이 페이딩이 진행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소매 부분이랑 밑단 부분 네, 전부 다 이렇게 수소 봉제로 되어 있습니다. 밑단이랑 네, 여기 소매랑 네, 다 수소 봉제로 마감이 잘 되어 있고요. 어깨 부분도 여기 이렇게 뒤집어 보면은 이렇게 테이프가 어깨까지 다 테이핑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테이핑의 위쪽에는 예, 체인 스티치로 다 마감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견고하게 안감까지 다 싸서 이렇게 작업을 완료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아마 그때 실수로 나염 이 택 작업을 잘못하셨다고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뒷부분이 조금 이렇게 지저분하게 좀 잘못 맞추셨다고 그때 얘기를 하셨었는데, 어차피 이 택은 어차피 뭐 잘라내셔도 되고, 어차피 뭐 입는 데는 일단은 지장은 없을 것 같아요. 나중에 이게 풀리면은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런 거 빼고는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잘 보셨을 때 이렇게 확실히 바느질이 이렇게 지나간 부분은 은은하게 이렇게 퍼커링이랑 워싱으로 인한 그런 페이딩이 진행이 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예쁘다. 네, 이런 부분이랑 이렇게 소매 끝 부분이랑 네, 이렇게 밑단 끝 부분이랑 워싱이 좀 자연스럽게 좀 진행이 돼 있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블랙이 아무래도 에크루 컬러나 이런 것보다는 좀 더 염색이나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아마 미세한 수축이 좀 더 있어서 좀 더 작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아마 라이브나 이런 거를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아무래도 사이즈를 보실 때 그런 걸 좀 감안하고 구매를 하시면은 구매에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사실 예, 저는 에크루 컬러도 사실 좋아하는데, 아무래도 아기를 키우다 보니까 아기들이 옷에 물 엄청 막 흘려요. 그래서 막 자기 먹다가 입을 막 문대고 그러면은 그 얼룩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좀 색감이 있는 것들을 일단 구매를 하거든요. 아무래도 육아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마음이 아픈데, 빨리 저도 애들이 커서 에크로 컬러도 좀 네, 좀 마음 편하게 입을 수 있는 그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네, 요거 핸드 인 페이스는 한 이 정도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앨리스는 아마 그쵸, 그때 공지된 거 보니까 아마 재발매가 할 것 같은데, 그 좀 구매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그래도 이번에 발매될 때 제가 제주도를 여행할 때 그냥 딱 했는데 운 좋게 게임 쇼츠를 운 좋게 샀어요. 핸드폰으로. 안 될 줄 알았는데 게임 쇼츠가 지금 오고 있어서 게임 쇼츠도 오면은
같이 보면 될것 같고, 저는 또 다음에 더 좋은 아이템들이랑 같이 이렇게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저또잘또 쟁여놨다가 입으면 예쁠 것 같아요. 이것도 아주 만족스러운 쇼핑이었다. 네, 그렇게 정리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구독과 좋아요, 알림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